지금 국가에서는 농사를 탄압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주던 혜택을 지금 싹 없앴어요. 농기에 대한 보조를 싹 없앴어요. 그다음에 작년서부터 요소가 모자란다 그래서 비료에 대한 보조가 없었어요. 1000포를 사든 10000포를 사든 간에 무조건 50% 보조를 줘가지고 네. 비료 한 포에 13000원에 샀었어요. 네. 근데 그 보조를 하루아침에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비료가 30000원이 됐어요. 2배에서 3배 올랐는데 원가가요? 네. 인건비나 뭐 이런 게 다 네, 네. 비료나 이런 거 퇴비 다 이런 게 원가인데 100% 200%씩 오른 거예요. 원가가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요. 그런 거. 농산물 가격이 더 비싸진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게 농산물 가격부터 통제를 해요. 판매하는 가격은 네. 그대로인데 혹은 더 내려가거나 두 드럼 들어가니까 40000원이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싼 게 아니야. 서울에 비하면 진짜 비싸게 들어가는 거야. 도시가스가 근데, 없으니까. 근데 그게 두 배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작년에 애끼고 애껴가지고 하는데 72000원이 들어간 거야. 한 달에. 보일러 다 꺼버리고 나무 떼고 살았거든요. 10% 20%가 아니라 그냥 올랐다 하면 100%야 그냥. 자기 하우스에 적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한 하우스에 한 달 뭐 하우스 한 600평이니까 한 두 동 뗀다고 생각해봐요. 하우스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한 천만 원 기름값 들어가는데 그게 2000000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러게요. 내가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는 다 돈이야 돈. 그러게요. 돈 없으면 짓지 못해. 농협이 하는 일이 판매가에서 100원을 더 쳐주는 거야. 최소한 도매값은 쳐줘야지. 톱이나 이런 거 가위 같은 것도 농협에서 팔거든요. 네. 철물분야보다 더 비싸요. 한 10%에 20% 더 비싸. 농협이 더 비싸요. 네. 근데 우리가 여신으로 가져오니까 당장은 현금 안 줘도 연말에 갚는다고 가져오니까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싼 것도 없어. 농협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농기도는 4년 됐어요. 지금 농기계에 대한 보조 없어진 지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비료에 대한 보조는 작년서부터. 그 요소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아니 비료를 못 사게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 작년에 옥션 한 군데서만 2,400만 원을 팔았어요. 1,000상자 가까이 팔았거든요. 입금된 건 얼마냐면 700만 원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밖에 안 돼요? 이게 다 수수료 나머지가. 아... 그러니까 2,400만 원 다 받아도 1년 살기 힘든데. 근데 그 700만 원이 딴 게 아니라 비료 거름값 하나도 다 공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농사 안 지면 돈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장님이... 여기 들어가는 원가를 생각하면은 농사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농사의 부정적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근데 부자농부 이런 거 거짓말 되게 많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깡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이고요. 가평 매실농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데 벌이 하나도 안 보이죠? 벌 어디 갔어요? 바람에 의해서도 수정이 돼요. 골고루 수정이 안 돼. 벌이 하잖아요? 네. 골고루 수정이 되고 일시에 다 열매가 맺혀요. 근데 바람이 수정하잖아요. 얘가 수정돼도 얘는 일주일 후에 수정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골고루 굵어지지가 않아. 한약에 얘는 먼저 달리고 얘는 나중에 달리잖아. 얘는 또 낙과를 해요. 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내가 저 방 안에서 들어도 윙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벌이 원래 우웅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지금 벌이 없어요. 아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날리고. 가장 큰 범인 중에 하나를 드론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농약 살포하는 거요. 드론이 요만해요. 네.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원액을 실어요. 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20배나 50배 타서 한 것도 이런 벌이나 나비한테 안 좋은데 벌이 날아가다 맞잖아요? 그럼 즉사예요 그냥. 전년도, 전전년도에서 구매한 비료의 80%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바꾼 거야. 평군 가평읍 산유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크게 산사태 나고 수해가 나가지고 크게 자연재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한 2, 3년을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안 지니까 비료를 안 샀잖아요. 네. 그 근거로 해서 안 산 거를 근거로 해서 80%를 그러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작년에 11포 배정됐는데 올해는 10포밖에 못 샀어. 오히려 줄었어. 아, 이거 세상에 진짜... 이 농사를 어떻게 10포 갖고 농사를 줘요. 비료도 주고 퇴비도 다 주. 퇴비 다. 이거 지금 퇴비 건데. 사장님이 울분을 토하시는 걸 이해가 되네 진짜. 여기 매실나무는 다 15년생 이상이고요. 15년생 이상이에요? 네. 여기 이제 살구를 접을 붙였어요. 이건 매실나무인데도 같은 핵과류. 그러니까 가운데 씨가 크게 들어있는 네. 거가 핵과류예요. 복숭아, 네. 매실, 네. 핵과류들은 서로 호환이 돼요. 서로 다 접이 붙어요. 같은 과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매실에다가 살구를 접을 붙인 게 살구가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긴 살구가 나요? 네. 매실 나무인데? 여기선 매실이 달리고 여기선 살구가 달리는 거죠. 벌써 이제 꽃눈이 왔잖아요. 아... 이건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 안에 접 붙인 거는 2년 안에 열매가 맺혀요. 아 그래. 여기는 사장님... 소정 매실인데 자라요. 잘다 보니까 큰 매실을 한 상자에 한 5만 원, 4만 원도 받는데 네. 이거는 잘 받아야 10,000원을 받기 힘들어요.
품은 똑같이 들고 걸음도 똑같이 들고 비료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토종을 살리자고 말을 하지만은 농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 그렇죠. 똑같은 품이 들어가는데도 돈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잘라버리겠죠. 예, 잘라요. 근데 나는 잘라보지 않고 이거를 이제 개조를 시키는 거야. 열매 잘 열매 굵고 그 다음에 아 익으면 빨간색으로 익어가지고 보기 좋은 이런 걸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매실. 네, 홍매실 가지를 홍매실 제가 구정 가지. 끝나고 이렇게 잘라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놨어요. 아 구정. 눈을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이걸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깍지 접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주 꽉 물어요 서로. 이거 꽉 물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떨어져요. 기껏 붙여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여기 한쪽 면, 한쪽 두 면을 다 맞추면 좋은데 한, 두 면을 다 맞추기 힘드니까 한쪽 면만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깍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깍지 끼듯이 딱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면 안 빠지죠. 이게 제일 튼튼한 작업이거든요. 뒤에도 여기까지 맞추면 좋겠지만 여긴 굵고 여긴 얇으니까 한쪽 면만. 그러니까 불은 켜라 그래서 얘가 이제 물을 빨아들인 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붙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켈로이드 반응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이 붙으면서 이게 붙는 거예요. 여기가 붙는 게 중요한 거죠. 한쪽 이 아니. 나무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붙어도 요 껍데기 근처에 있는 불은 켜라고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 네. 이쪽 면은 그러니까 두 면을 다 맞추면 좋은데 이쪽 면은 한 면은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 한 면만 제대로 맞춰가지고 이쪽 면만 네. 아 저는 유튜브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그 얘기였군요. 하나만 이제 포기한 두 개 다 맞추면 좋은데 정확하게 두 개가 굵기 같은 거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접목 테이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참 편해요. 그냥 전기 최대한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접장에서 쉽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최대한 당겨줘서 밑창을 힘을 줘서 붙여주면은 잘 아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닐 접목 테이프가 있는데 그건 좀 약하거든요. 네. 조금만 당기면 뜯어져 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써봤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활착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난 부위를 다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원래 여기다 초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여기다 촛불을 맨날 켜가지고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 하루에 몇백 개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쓴 거예요. 무초산 실리콘이라 해서 무초산 여기, 실리콘? 네. 독성이 없는 실리콘. 아. 건축자재. 요걸 여기를 발라줘요. 그럼 여기가 굳으면서 볼록하게 발라주시네. 볼록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상처만 감싸주면 돼.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얘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죠. 이건 올해 열매가 달려요. 봐요, 꽃이 폈죠?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건? 재작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 이제 껍데기를 테이프를 벗겨주고 여기다 이제 소독약을 바른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매실이 달리는데 여기는 살구가 달리는 거야. 접붙일 때 주의점 뭐냐면 지금 이건 전지를 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바람이 안 통하니까 얘네들한테 벌레가 잘 생겨요. 이런 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는 네, 지금 잘라주시는 거죠. 바람이 그러니까 통풍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잘라주고 이걸 전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양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난 이걸 전지를 하는 목적이라는 난 접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매실 네. 암운데 꽃만 피고 열매가 안 맺히는 그건 왜 그러냐면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전지를 해줘야만 열매가 맺히고 네. 그 다음에 소독을 안 해주면은 네. 벌이 수정을 해도 네. 얘가 힘이 없이 다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이러스. 네네. 벌레만 잡아줘도 됐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벌레약도 치지만은 바이러스 약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익기도 전에 수정돼서 떨어지는 건 대부분 바이러스예요. 아. 이거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떨어진 건 그 안에 씨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거고. 요즘 개발된 대부분의 과수는 수분수 없어야 되는데 매실이나 이런 건 수분수 없어야 되고 살구는 수분수가 필요한 나무가 있어요. 종류마다 다 틀려요. 모든 나무가 수분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배경하고 사장님하고 지금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인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매실만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전에 사과를 한 3년 사과 하시다가? 근데 사과는 30년이나? 약도 많이 치지만은 네. 매실은 약을 거의 안 치거든요. 농약을 사과는 20번을 쳐야 돼요. 상품성이 없어지면 못 팔거든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네. 상품성이 없어진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딧물이라고 진드기가 아니라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얼룩 만드는 거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팔 수가 없어요. 사과는?
네. 그 진딧물이 단 과일들에 많이 달려붙거든요. 진디기가 아니라 진딧물이라는 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약을 서먹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조짐이 보이면은 그날 밤에 불을 켜고라도 약을 쳐야 돼. 그런 시간을 쫓기면서 하는 농사가 힘든 거예요. 그러겠다. 한여름에 비온 있고 방독면 쓰고 그렇게 한 4시간, 5시간을 약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죽는 거예요. 값은 좋긴 하지만 이건 하기 힘든 농사다 판단하고 30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때려 엎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텔레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허준, 네.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 예진아 씨가 뭐야 설마 전염병이 돌린 마을에서 그 매실액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니까 환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설마 허준 보고 네. 갑자기. 근데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 보시더니 아, 참 힘들어. 뭐냐면 텔레비 나온 거 다 믿어. 사과 농사 하시다가 이거 다 하고 딱 무릎 치시더니 바로 그날로 엔진 터프 사람 들여가지고 다 자르고 이거 심은 거예요. 그 연속국을 15년 전에 봤어야 하는 건데 네. 전라도 광양, 순천. 저기 지리산 밑에 하동 거기 사람들도 다 보고 다 은혜 받은 거야. 다 감동받고 거기 사람들도 다 신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 6년 되니까 막 출하가 시작하니까 막 폭풍 출하 되니까 그 전에 어땠냐면 그 드라마 나오고 나서 매실이 엄청 인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상자에 막 6만 원, 7만 원 받고 막 그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다 매실 나무 심으니까 폭풍 출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매실이 한 상자에 막 10kg짜리가 10,000원, 7,000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 늘어났겠다. 네. 그러니까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잘라버렸어요. 많이 잘라버리고 매실 너무 싸지긴 너무 싸졌어요. 지금은 있었죠. 조금 가격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매실 농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네.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돈이 안 돼.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니까 2,400만 원 벌써 700만 원 갖고는 살지는 못하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걸 바꾸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유박이라는 미래예요. 유박이라는 건데 요게 견과류들한테는 좋아요. 이거요? 견과류에 많이 쓰는데 요거 이게 꼭 사료가 생겨가지고 고양이나 개가 먹으면 죽어요. 어디 방금 손으로 맞췄는데 사람은 괜찮아요. 아, 저는 괜찮은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살구꽃이에요? 네. 올해는 핵과들은 다 꽃이 다 똑같아요. 복숭아 꽃. 오, 진짜 비슷하겠네요. 네. 올해는 내가 이걸 완전히 개조하려고 이렇게 다 전부 붙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필요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살릴 가지에는 살구를 더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실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요? 살구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저 자연의 신비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아 그러네요. 이런 걸 성취감으로 삼는다면 균형도 할만해요. 대신 돈 많이 가져야죠. 아까 이렇게 작은 가지가 성공했더라도 커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굵은 가지에서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 나무 기준에서 이렇게 커져요. 조그만 게 이렇게 네, 커진다고요? 성공하면?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려고 이렇게 두 개를 꽂아놓은 거예요. 두 개 다 사람 더 줬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도 얘가 이렇게 가니까 금방 커지네 그러면? 네. 추위랑 해서 가을 자두인데 자두요? 이렇게 굵은 가지에다 붙였잖아요. 이렇게 네. 굵은 가지에 성공해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얘만큼 굵어진 거야. 이 젓가락만 한 게. 그러니까 굵은 가지는 성공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성공을 하면은 빠른 기간에 이렇게 굵은 언제 붙인 거예요? 이건 3년 됐어요. 3년 만에 이거 같은 크기로 커지니까 아... 접목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딱 하기 적당한 한 1,500평 정도가 혼자 하기가 딱 적당해. 난 지금 너무 과하게 일하는 거야 지금. 근데 매실나무에 저렇게 살구라든지 자두를 붙이면은 네. 같은 한 통속이지만 그래도 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하. 50% 이하? 네. 근데 매실나무에다 매실을 붙이면 60-70% 이상 이렇게 잘 붙어요. 아니 농사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잘 짓고 풍년 들고 좋지만 마지막 단계는 내가 사람 손 안 쓰고 내가 스스로 품종도 개량할 수 있는 게 이게 과정농사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사진 사람은 여기는 추워서 네. 매실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토종 매실은 돼요. 그건 워낙 추위 강한 눈 속에서도 꽃이 피우는 게 설죽매라는 토종 매실이란 네.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굉장히 커. 네. 그러니까 그런 토종 매실을 키웠으면 약을 칠 필요도 없는데 그 자연적인 면역력을 희생한 대신 사람이 좋아하는 크고 보기 좋고 모양 예쁜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얘는 그걸 잃은 거예요. 야생성을. 여기는 너무 추운 동네고 강이 가까워서 일교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어 죽었어요. 나무가. 그래서 얼어 죽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 여기는 매실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 농업 전문가들 다 이거 여기는 안 된다고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추위에 적응해가지고 이 추위를 극복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매실은 면역력이 되게 높은 매실이야. 그러네요.
뭐든지요, 일교차가 큰 곳에서 나오는 과실은 다 맛이 좋아요. 열매가 단단해. 단단하고, 여기, 매실은 보통 덜 익은 걸 따가서 가공하거든요. 술을 담거나 척을 담을 때. 그렇죠. 단단하니까 쉽게 안 무르니까 유통이 길어져요. 같은 매실인데, 네. 열매가 노랗게 익냐, 빨갛게 익냐, 그 차이에. 처음에는 다 파란색이에요. 다 파란색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건 다 파란색이잖아요. 녹색. 근데 그거는 익은 매실이라고 하기가 좀 뭐하지. 나무에 달려서 익어야 되는데. 우리 나무에서 익은 매실을 판매하니까 그게 확실히 때, 아니면 매실청을 담을 때 향이 훨씬 틀려요. 아, 그러겠다. 예. 10년 전, 한 5년 전 그전에는 익으면 다 버렸어. 왜요? 아, 사람들이 안 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 파란 매실만 예. 아, 매스컴에서 하도 청매실만 강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유통업자들이 익으면은 유통하기 힘드니까 청매실을 매스컴에 많이 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일본이나 맞아요. 이런 그런 곳에서는요, 익은 매실, 오메부시 같은 거 만들 때 익은 매실을 주로 써요. 뭐든지 어떤 매실 아무래도 향이 강하고 예, 익어야 제대로 향이 나오고 익어야 그 안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구연산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요새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익은 매실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 시간에 쫓겨서 팔았거든. 익을까봐 익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익은 것도 다 팔리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간에 안 쫓겨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먹어요. 매실이 물 많이 들어요. 네,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관정에서 물을 끌어다 이게 5톤이거든요. 네. 두 개니까 10톤이잖아요. 네, 네. 저게 3마력짜리 못 해요. 3마력이 이 스프링클러 대형 스프링클러 세 개를 감당해요. 아. 그래서 하루에 20톤을 줘요. 저기 그러니까 대형 스프링클러 출하 직전까지. 그러니까 5월 말서부터 물 주기 시작해서 한 달을 집중적으로 물을 줘요. 하루에 20톤씩. 네. 그러니까 가뭄을 타면 무조건 낙과가 되거든요.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이제 물을 많이 빨아 먹으니까 그 전에는 물이 없어도 살아요. 아, 그 전에는 아. 아니 힘들다고 하시는데 농사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옛날에 공부하기 싫어서 진짜 이제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니고 이국님만 했거든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사실 원래는? 아, 난 IT 쪽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자기 전에 2시간씩 그럼, 공부한다고. 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나 서울대 갔을 거야 아마. 농사가 이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못해 이거. 네, 필요하더라고요. 나 처음에 접붙인 거 성공률 10%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원리를 알고 거의 성공률 한 70% 넘어가요. 아까 그렇게 보여주신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잘랐을 때 초록색이 나왔죠.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봐봐요. 초록색이 단면이 초록색이 살아있잖아요. 얘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네. 자, 요게 나무 겉피가 있고 여기 속피가 있어요. 요게 이제 부릉켜라고 그래요. 파란색 요 물을 빨아들이는 게 물관이 있어요. 요게. 파란색. 지금 보이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얘 파란 속피하고 얘 속피하고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두 개를 다 맞추면 좋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요걸 맞추든지 요기를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춰 버리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대충 3cm 넘게 아, 그 정도. 이걸 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둥글게 깎이지면 이게 밀착이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일자로. 예, 여기 파란 속 네. 파랗게 보이는 거하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난 이쪽을 일치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쪽을 일치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 가장 많이 쓰는 접부 방법이에요. 여기는 텅 비었죠. 네. 그래도 얘는 여기를 포기해도 여기가 붙으면 살아요. 한쪽 부름켜만 확실하게. 네.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안 살더라고요. 아, 하늘로 뻗은 건 잘 살아요. 하늘로 뻗은 거는? 옆으로 뻗은 것들은 물을 잘 못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최대한 상처는 노출된 데 다 싸주는 거예요. 수분 증발 때문에 싸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봐봐요. 튼튼하죠. 이걸 흔들어도 안 빨 정도로. 튼튼하네. 예. 이 전기 테이프가 그게 좀. 그러니까 완전 밀착. 상처를 최대한 밀착해주는 거. 비닐로 하면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꼭 좀 맬 수가 없어. 아, 맞네. 꽉 좀 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안에 빗물 안 들어가게 최대한 이렇게. 그럼 실리콘은 반나절이 마르니까 참 편리해요. 이걸 한번 쳐주는 이유는 요거 칼질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쳐주는 거예요. 요기 기준을 돌리려고. 그 상태에서 이걸 해주면 봐봐요. 작은 면 있고 큰 면인데 큰 면을 안쪽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는데 봐봐요. 넘치죠? 네, 넘치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병균에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요걸 딱 그만큼 잘라주고 요거 적게 이렇게 꽉 끼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게 상처를 다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모자라도 안 좋고 넘쳐도 안 좋은 거예요. 딱 요 정도에 맞게. 땡겨줄 땐 땡겨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힘 안 줄 땐 힘 안 주지만은 요걸 꼭 밀착 준 데는 이렇게 땡겨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 다시 이렇게
끝에 한번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잘라진데 빗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한겨울에 1월 중순쯤에 나무 하나까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 보관해 놓으면 전을 보관해 지금 잘라서 하면 이걸로 잘라 붙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잘 안 살아요. 물이 오른 상태에서 잘 안 돼. 물 오르기 전에 자라는 나무를 갖다가 그 저온 처리를 한번 하고 나면은 잘 살아요. 열어보고. 와, 바쁘신데 또 촬영까지 해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을 안 보여주고 참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공부해가지고 하나씩 적용해가지고 내 이론 적용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같이 해봤을 때 성공해가지고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 네. 하늘에 잎이 한 마리 딱 나온 거야. 근데 한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 열매가 달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렇죠. 그 성취감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있지만은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라고 보여. 천자식하고 떨어진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네.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럼 연락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야 쟤는 고양이? 뭐야 쟤? 응. 뭐야 이거 뭐야 또 뭐야? 아 되게 웃긴다 얘. 얘 봐라. 얘 뭐 키우는 고양인가? 고양이 왜 이렇게 사람한테 다 안 오는데? 왜 쫓아오지? 뭐해?